서로 상호 공동 번영이라고 하는 큰 틀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. 한국은 중국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 가장 유력한 국가하고의 관계 개선, 또 경제 협력, 문화 교류 이런 것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. 그 역할을 자긍심이나마 김포시도 했으면 좋겠다. 몇 년도인가요? 2006년도인가요? 김포시는 중국의 하택시와 자매교련을 맺고 아직까지 공무원들의 교환 근무 또 청소년들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좀 유지해 오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각별하게 많은 도시가 김포입니다. 이러한 교류들이 하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다른 어떤 정부하고도 폭넓게 발전될 수 있기를 저희들은 희망하고 있고요.